요건가 보네. 이 커넥터라고? 보이죠? 이거 무슨 화석 같다 이거. 이거 그동안 먹은 물이 얼마였어 이거? 아 이거 하이브리드는 서비스 센터에다 물어봐야 돼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어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F02750 액티브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지금 요 차량인데 2011년식 차량이에요. 현재 이 차량의 증상은 엔진오일 소모가 좀 많다라고 해서 입고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750 작업하는 걸 보시고 똑같은 차종을 갖고 계시니까 검색을 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맡기실 당시에는 뭐 오일 소모되는 증상만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점검을 해보니까 냉각수도 누수가 좀 생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이 소모되면서 뒤에서 머플러에서 매연도 상당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액티브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소개도 간략히 좀 해드릴게요. 이 차량은 지금 계기판이 마일메다가 있어요. 마일메다가 있는 이유는 국내 정식 정발이 아니라 직수예요. 직수. 직수잖아요. 이거 현재 이 차량의 키로수는 133,330km. 2011년식 차량이에요. 초기에 지금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음이 상당히 좀 거친데 원래 750이 엔진 특징이 좀 그래요. 오, 굉장히 우렁차기도 하죠. 한번 엔진룸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별로 다른 일반 750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액티브 하이브리드의 특징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속 주행 시에 전동 모터로 주행을 하고 뭐 주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토크가 필요하면 엔진의 힘을 빌어서 움직이는데 액티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차량을 구동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엔진으로 구동을 하면서 토크가 더 필요할 때 이부스타 역할, 엔진의 출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로 하이브리드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시에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고 그 충전된 배터리로 출력을 향상시키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랑 다르게 연비의 향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엔진룸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750 엔진, M6 투합 엔진과 동일한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현재 이 차량은 오일 소모 때문에 들어왔지만 제가 그 디자인 커버를 벗겨서 확인했을 때 이 안쪽을 보면 여기 안쪽에 냉각수가 누수가 있는 거가 확인이 돼요. 아 이거 되게 찍기 어렵네. 이거는 저기 앞쪽에 지난번에 작업했을 때처럼 여기 냉각수가 갈라지는 위치, 여기서 냉각수가 이미 새고 있고요. 조금만 있으면 터질 것 같아요. 저거는 항상 고질병으로 남아있고요. 일단 오일 소모 증상 같은 경우는 누유도 누유지만 누유는 당연히 있을 거고 일단은 누유 말고도 엔진오일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실상 누유보다는 소모로 봐야 되는데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서 연기가 나는지 연소할 때 연기가 나는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현재 공회전 상태에서의 머플러에서 나오는 내연의 상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내연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가속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오일 타는 연기가 굉장히 많고 오일 타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일단은 요것 때문에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엔진오일 수준이 너무 낮음, 그리고 암전류 위반 이런 건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건 잘 모르겠네요. MAS 요건 좀 이따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추가 냉각수 펌프 접지로 달락 요것도 하나 있네요. 요거는 한번 볼까요? 뭔지 이게 보조 히타 쪽에 보조물 펌프를 얘기하는 거고 추가 냉각수 펌프 접지로 달락 케이블 커넥터 검사라고 하는데 사실 속도가 잘 안 나와서 그러는 거고 그 외에 특별한 엔진 쪽에 고장 코드들은 별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작업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 차량은 액티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구동 전원의 전압이 굉장히 높아요. 고전압 전기 시스템 쪽에 전기 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압 시스템이 전환이 없도록 전환을 하는 거는 생명의 위험이 있대요. 여기에 트렁크 바닥 트림 패널을 탈거하고 나면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고압 안전 스위치를 분리하기 전에 차량이 슬립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래요. 고압 안전 스위치를 로프 해제하고 분리한다. 요 부분. 요런 경고등이 들어와야 무전압 상태가 확인이 되는 거래요. 생명 위협. 계기판에 무전압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대요. 일단 언더 커버를 탈거했는데, 여기에 냉각수가 조금 흘러뜬 흔적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워터펌프 위치 아니면 위에 제일 위에 아까 봤던 그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오일팬에서도 누유가 좀 있어요. 오일팬 누유가 좀처럼 있는 차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있네요. 야, 이거 뭐 엔진을 더 많이 뜯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위에만 뜯어서 할 게 아닌데, 앞쪽에서 흘러내린 오일팬에서 흘러내린 오일은 여기에 고여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편은 아닌데 여기에도 냉각수가 조금 흘러내린 흔적은 보이네요. 이게 이제 이브스타,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쪽 엔진 옆에 탑재가 돼 있어요. 얘네들 1000V라고 하네요. 이번은 엔진을 좀 위로 한번 드러내 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좀 다른 때는 좀 색다르게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매뉴얼에 보면 위로 드러내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 하이브리드 전기 시스템을 먼저 탈거하는 게 우선이에요. 제일 1차적으로 일단 내려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기를 어디서 차단을 하는지를 찍어 볼게요. 일단은 트렁크 쪽에 트렁크를 다 짐을 빼야 되겠군요. 짐을 빼고 여기 보면 트렁크 패널에 고압 안전 스위치 로크를 해제하고 분리를 하고 반드시 분리가 됐다는 경고 문구를 보고, 그리고 이 문구를 보고서 작업을 하라고 해요. 여기 보면 요건가 보네. 이 커넥터라고?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아, 이게 친그러졌구나. 여기다 걸어야겠구나. 공포영화 보는 사람. 이거라고? 아, 이거 맞네, 이거. 이게 보면, 요 커넥터를 이렇게 얇은 거라고? 얘를 빼라고? 얘를 빼고, 빼놓고 나면,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문구가 떠요. 지금 요 문구가 떠야지 하이브리드 전기가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해제가 된 거래요. 이제 배터리 차단하고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션이 탈거가 되고 있고요. 아, 이 하이브리드는 미션 앞에 모터가 달려 있는지라 아주 작업성이 나빠요. 이 프라이휠이 여기 있는데 이 프라이휠 자체가 모터예요. 동력용 모터고, 이 샤프트가 중간에서 찡겨가지고, 아, 토크 한 번도 안 빠져서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프라이휠 겸용 전동 모터로 확인이 돼요. 전동 모터 겸 발전기겠죠? 이거는 이제 동력으로, 엔진의 동력으로 움직일 때는 발전을 하는 거고, 전기를 넣어주면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겠죠. 일단은 엔진을 위로 잡아 뽑아보는 거예요. 한번 뭐 매뉴얼대로 한번 위로 한번 뽑아볼게요. 아래로는 항상 많이 해봤는데 위로는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터라 한번 시도 한번 해보고, 불편하면 다음에는 다시 아래로 내리고요. 할만하면 다음부터도 위로 계속 뽑는 걸로 할게요. 저기 접혀 있어요. 엔진 이제 다 올라왔어요. 서현아, 위로가 더 편한 거 아니야? 아래가 편한 거 아니야? 아래요. 아래가 더 쉬워? 다음부터 아래로 하자. 근데 아래 하려면 이 앞에
근데 판넬도 다 뜯어야 돼. 그게 떼는 게 나을 미로가 난 덜 나은 것 같은데? 이게 하이브리드라서 그래야 되니까? 어, 하이브리드 아니면 좀 쉬울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별로 저기 옆에 붙은 게 없으니까. 자, 엔진은 내려왔고요. 지금 누유되는 위치들은 특별한 데는 눈에 띄는 데는 없어요. 이런 오링 종류나 몇 개 갈아드리고, 뭐 오일 팬에서 약간 누유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전동 모터, 하이브리드용 모터, 겸용 발전기. 그리고 이거는 엔진 내려오는 차량의 모습. 자, 이거는 엔진을 내렸는데 일단 그 워터펌프에서 냉각수가 누수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안쪽 부위에서 누수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부터 흘러내린 거라 저기 안쪽에 보면 구동의 흔적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분해하면서 제가 촬영을 다시 하면 어느 부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워터펌프는 확실히 아니죠. 상부 호수도 내부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지금 필요한 부품들을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뒤쪽으로는 여기 냉각수 플랜지도 교환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냉각수 플랜지랑 여기 오일이 이 안쪽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안쪽에서 오일이 누유가 됐었는지를 좀 이따가 점검을 해보고 거기서 누유가 안 됐으면 이거는 오일팬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오일팬 자체가 썬프팬이라 이게 너무 일이 많아요. 얘를 교환하려면 작업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자, 프라이빗을 탈거했고요. 프라이빗을 탈거하면 여기 코일이 잔뜩 들어가 있는 통돌이 모터가 있어요. 아웃러너 방식의 모터이고 프라이빗이 빠질 때 이 연구자석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오질 않아요. 지금 이렇게 탈거를 했고 요 지금 모터도 탈거를 해야 돼요. 고압 시스템의 요 뚜껑을 분해를 하면 요 커넥터를 열게 되어 있어요. 이 뚜껑이 열어지면 여기에 톡스 30 톡스 하나가 있고 요 톡스를 풀어내면 25네요. 25야? 미안해. 여기 열리면 저 안에 커넥터가 3개가 나와요. 요 세 놈을 빼야 이쪽 모터를 컨트롤하는 배선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브러쉬리스 모터이고 브러쉬리스 모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거든요. 컨트롤러고 이 모터는 삼상전기니까 삼상전기를 쓰니까 요 세 개를 풀어서 삼상으로 얘를 이 모터의 자석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요거 뒤편에 물 자국이 있었는데 프라이빗하고 이 전동 모터를 탈거해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눈에 띄어요. 어디서 샜냐면 여기 뒤에 물뚜껑 뒤에 숨구멍에서 물이 흘렀고요. 이 엔진의 중앙 부위에 냉각수가 누수가 되면서 위에 고여있던 물이 뒤쪽으로 앞쪽으로 두 군데로 흘러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냉각수 다 찌꺼기들이에요. 이거 네, 여기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엔진 위에, 그러니까 V형 골 부위에서 누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위쪽에 터보를 제거하고 나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많고 어디서 샜냐 하면 바로 요 물호수. 요 물호수가 제가 작업하면서 살짝 건드리니까 지금 이미 파손되기 직전이었었고 그냥 부서져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흘렀던 물이 있었고 중요한 거는 여기 터보 차져 있던 자리에 오일이 지금 맺혀 있어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 편에 오일이 맺혀 있다는 거는 터보에서 오일이 샜다는 얘긴데 일단은 냉각수는 하여튼 여기서 흘러서 이쪽으로 타고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냉각수는 또 이쪽으로 흘러서 앞쪽으로 이렇게 타고 흘러내린 거예요. 꼭 워터펌프에서 냉각수가 누수된 것처럼 보이는 거였었죠. 그리고 터보가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하단에
요 부위에서 일단은 오일이 누유가 있었었고요. 얘도 얘인데 여기 보면 흡기 쪽에 터빈이 임펠러가 다 찌그러졌어요. 이 안에 뭐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갔었었나 봐요. 찌그러져 가지고 이쪽 터보 한쪽은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이 상태면 밸런스가 맞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비용이 증가가 되는 게 문제죠, 사실은 뭐. 아이고, 일단은 하여튼 분해는 했고, 이제 백이랑 로컹 커버까지 다 분해해서 일단 가이드 실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요 상단에 있는 요 철판들은 다 일단 탈거를 해야죠. 방열판들. 자, 위에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요, 아래에 내려보면 이 안에는 아주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거 오일이 막 떡이 돼 있고, 오일과 냉각수가 막 건복이 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지만 밖으로 외부로 눈을 보이는 건 크게 많진 않았는데, 일단 냉각수 누수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 냉각수 보충은 지속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 물파이프가 터지면서 여기서 흘러내린 물이 여기로 고이고, 이 고인 물들은 여기가 엔진이 열이 있으니까 바로 말라버려 가지고 바닥까지 흘러내리지 않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일은 액체 상태로 마르지 않고 있는데, 냉각수는 말라버리니까 요 냉각수는 계속 고이다 못해서 여기 아래쪽에 구멍을 막았네. 여기 이 구멍이 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일로 연결이 된 거고, 여기 구멍으로 원래 흘러내린 거예요.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데, 이거 진짜 엄청나지 않아? 그리고 요거 가장 항상 문제가 되는 요놈 요게 뭐냐면, 터보 차저의 오일이 리턴되는 리턴 캡. 항상 이 리턴 캡은 오일이 누유를 안고 살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오일 누유화 되었던 흔적들이 있죠. 이제 좀 더 지나면 더 많이 새겠죠. 요거는 요건 통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N63 엔진에 지금 가이드실을 바꾸고 있어요. 반대쪽은 제가 아까 밥 먹기 전에 교환을 다 해놨고요. 좀 4기통이니까 한쪽에 44 몇이지? 16, 16개의 가이드실을 한쪽으로 교환해놨고요. 쪽 반대쪽은 우리 양과장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요거 교체를 하고 부품들 오기 전에 엔진 쪽에 부품들을 세척을 좀 해야 돼요. 여기 탈거한 헤드 쪽 부품들은 그나마 상태가 좀 양호한데요. 여기 저거 이거 뭐냐, 방열판들을 보면 때가 엄청나게 껴있어요. 이거는 뭐 세척을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까마득하네. 근데 아니, 뜯어놓은 걸 작업하면서 보면 안 돼. 그러면 작업의 의지가 없어져. 지금 교환하는 가이드실은 이렇게. 내가 저거 말만 하면 저런다 그랬지? 절묘해. 이 교환한 가이드실과 신품 가이드실의 이 홀의 차이를, 자, 이렇게 보면 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이 구멍이 크면 이 밸브랑 이 실 사이로 오일이 흘러들어가고, 흘러들어간 오일은 엔진 피스톤 쪽으로 연소실 내로 유입이 돼서 같이 연소를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연식이 좀 지나고 나면 이 홀은 넓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고무 자체의 신축성도 좀 떨어지게 돼요. 신품은 당연히 신축성이 좀 있고요. 주기가 되면 교환이 들어가줘야 되는 품목입니다. 엔진의 열이 높기 때문에 더 가이드실의 수명이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오일 교환을 자주 해주는 차량과 자주 하지 않은 차량의 차이죠, 사실. 자, 뱅크2 쪽은 지금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고 조립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뱅크1 쪽을 맞춰야 되는데 아직 텐셔너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갓 텐셔너 걸어놓은 상태고,
요거는 뱅크 원쪽은 타이밍을 맞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볼게요. 일단은 내일 부품이 오니까 그건 내일 찍는 걸로 하고, 여기 뭐 사이에 있는 요런 엔진 때들이나 먼저 청소하고 다음 작업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다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아, 이게 제일 싫어하는 시간인데. 아이스프라이머 여기지? 물때가 하도 껴가지고 볼트 구멍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저 위에 진공 탱크예요. 요 차의 터보 차저를 작동시키게 하는 진공을 모아두는 탱크예요. 저쪽 한쪽으로 제껴놔 버려. 여기에 보면 여기에 굴이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요. 요 구멍은 여기로 여기 구멍 보인다. 아, 파니까 나온다 여기. 저기서 꽂은 드라이버가 여기로 나와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래에 있는 물이나 오일류들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일이 많이 고이거나 물이 고이면 꼭 뒤쪽 미션과 엔진 사이에서 오일이 누유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무슨 화석 같다 이거. 이거 그동안 먹은 물이 얼마였어 이거. 응? 그동안 물을 계속 많이 잡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그 터보 임펠라, 그거는 신품 터보를 주문을 했어요. 헐, 신품 터보 주문해서 신품으로 교환하기로 말씀을 드리고, 가솔린은 터보는 리빌트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여기에 냉각수 누수됐던 흔적들을 제가 일단은 긁었어요. 긁었는데 이만큼 나와 있고, 뭐 요 오일은 당연히 뭐 제거해야 되는데, 와 이거 뭐 한 숟가락 듬뿍씩 나오는데요 이거. 그동안 얼마나 오일을 먹었을까 이거. 와 엄청나다. 이쪽 좌뱅크 쪽은 타이밍 체인을 다 캠샤프트랑 걸어놓고, 이쪽에 텐셔너는 신품 텐셔너를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좌뱅크 쪽 타이밍은 완료가 됐고요. 이게 체인이 두 개예요. 좌뱅크 하나, 우뱅크 하나 따로따로 있는 체인이라, 일단은 뭐 한쪽을 걸어놨으니까. 자, 우뱅크 쪽에 타이밍 캠샤프트를 올리면서 타이밍 체인을 거는 거를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로컨 발과 오토레시, 그러니까 유압 태핏을 엔진에다가 올려주고요. 이거는 흡기 배기에 구분이 없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흡기 배기를 굳이 구분해서 모아놓을 필요는 없는 품목이에요. 자, 이제 다 올렸고요. 이제 캠샤프트를 올리기 전에 이런 작동 부위, 그러니까 회전 부위들의 이물질들을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먼저 깨끗이 해놓고 오일을 조금 발라서, 뭐 그리스 바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냥 오일 바르면 돼요. 어차피 시동 걸 때 스타터 모터가 도는 회전 속도에 의해서 오일은 다 올라와요. 진공 펌프 실은 나중에 떼서 교환을 할 거고요. 일단 캠부터 올라가야 돼요. 오늘 촬영을 위해서 손은 안과장이 빌려줬어요. 캠샤프트는 유럽 차들의 경우 그 보통 인 아웃 형태로 써 있지 않고요, AUSEIN 그렇게 적혀 있고, 여기 A라고 적혀 있는데 카메라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AUS가 배기 쪽이에요. 여기는 이 차는 가운데가 배기가 되니까 배기 캠샤프트가 AUS예요. 이게 배기 A. 그리고 얘는 타이밍을 여기서 이렇게 이거 아니면 180도 간격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나 아까 그 자리 둘 중에 하나로 맞출 수 있는데, 아까 매뉴얼에 보면 배기 캠샤프트는 위쪽을 향해 위쪽으로 비스듬히하게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요게 요런 상태가 돼야지 맞겠죠? 지금 타이밍에. 그리고 요쪽 아래는 비스듬히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타이밍을 맞추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타이밍이 대충 맞았으면 이 캠을 고정하는 그 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요 홈이 작기 때문에 180도 간격으로만 맞아요. 그래서 180도 반대 방향으로만 안 꽂으면 되는데, 그래서 요 캠의 양정을 항상 확인하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배기 쪽은 이렇게 해서 맞춰 놓으면 요 상태로 캠을 조여주면 돼요. 그리고 흡기 쪽은 비스듬히 아래로 향한다고 아까 나와 있었으니까, 잠깐만. 흡기는 비스듬히 아래로 향한대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얘는 흡기는 EIN, 그래서 E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E라고 써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서 여기가 180도 간격이니까 요 각도가 상부로 봐야 되는데 비스듬히 아래, 여기가 비스듬히 아래로 향하는 거고, 만약에 거꾸로 꽂는 경우에는 이렇게 꽂을 수 있겠죠? 이렇게 꽂으면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조립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타이밍이 현재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엔진은 타이밍을 맞췄을 때 피스톤이 헤드를 내렸을 때 봤을 때 1번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올라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엔진을 분해 정비를 할 때 1번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캠샤프트 캡은 반대로 꽂을 수가 없는 타입이에요. 가끔 반대로 꽂히는 타입도 있긴 한데요, 반대로 꽂히면 조립이 아예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반대로 한번 일부러 꽂아보는데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반대로 꽂을 수 없는 거니까 사실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여기는 그 숫자를 LA 1, 2, 3, 4 이렇게 가고, LE, E는 EIN 흑기 쪽이고, 그 여기 뭐냐 A, LA는 그 AUS 배기 쪽이에요. 그럼 반대편은 R로 써 있겠죠? R 이렇게 보면 RA 1번 그리고 RE1번 이게 적혀있기 때문에 우측 좌측 구분하는 건데, 얘네들 R, L은 엔진의 정면에서 봤을 때 표시를 하나 봐요. 대부분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는데 얘네들은 정면에서 보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조사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탈거할 때 방향을 분명히 한 곳으로 맞춰놓고서 포지션을 체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좌우측을 이 타이밍을 맞출 때 매뉴얼에서 좌우측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 어떤 놈은 앞에서 보고 어떤 놈은 뒤에서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좌우측이 아니라 항상 보면 이 매뉴얼에는 5에서 8번 그리고 1에서 4번 써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보통 얘기하는 건 뒤에서 보면서 얘기하니까 우측, 이쪽이 우측이란 말이야. 네. 우측이니까 우측은 1, 2, 3, 4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가 1에서 4번 저쪽이 5에서 8번이야. 자, 바너스는 이렇게 색깔이, 흑백이 색깔이 다르고요. 보면 여기에 보면 AUS라고 써 있어요. AUS. AUS는 백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돌려서 볼 수가 있는데, 아니 돌릴 수 있어. 여기는 보면 오, 기름장 거기 딱 끊고 살짝 끼네. EIN이라고 써 있죠. EIN은 흡기. 흡기 쪽이에요. 그냥 외우기 어려우면 EIN에서 IN, IN이라고 쓰는 게 흡기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100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엔진은 작업하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보통은 우리가 이쪽, 그러니까 엔진의 바깥쪽 면이 100이를 항상 향하게 돼 있는데, 얘는 100이, 흑백이가 역전이기 때문에 가운데 골 쪽에 터보가 들어가야 돼서 가운데가 100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흑기가 되죠. 그래서 작업 중에 자꾸 흑기 바너스를 이쪽에다 달고 배기 바너스를 이쪽에다 달는 실수를 많이 해요. 계속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작업하면서 다른 엔진과 항상 반대니까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장착을 한 다음에 이 가텐션 툴을 장착을 해줘요. 얘는 아직 텐션을 밀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밍을 일단은 이쪽 체인을 바짝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부 쪽 가이드레인을 먼저 장착하고, 그 다음에 가텐션을 줘야 돼요. 자, 일단
그 로퍼암은 일단은 캠샤프트는 위에 툴로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 요 고정한 캠샤프트를 눌러줘야 돼요. 그 누르는 툴로 또 부딪혔어. 아씨 이거 저거 이거 있어야 되는데. 아 머리야. 아 이씨. 아 아니었나 이거? 아 이거 머리 부딪히면 밸런스가 틀어질 수 있는 게 잡힌다. 내 머리가 약하겠지? 이거를 잠궈줘야 얘가 정확하게 딱 핏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꽉 눌러주면 캠샤프트는 더 이상 돌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타이밍을 맞출 준비가 돼요. 타이밍은 일단 맞춰 놓은 건데 체인을 정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가텐션을 주는데 가텐션을 주는 방법은 얘를 아직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만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손으로 어느 정도는 조여줘야지 돼요. 이렇게 이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장력이 맞지 않거든요. 얘는 5mm인가 이거? 네. 5mm 육각으로 일단은 연장을 이용해서 일단 꽉 조여줘요. 체인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꽉 조여줘야지 또 꽉 조이란다고 막 심자랑하면서 조이면 안 돼요. 이렇게 꽉 조이면 타이밍 체인 텐셔너가 엄청나게 빡빡한 상태가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쪽에 체인이 여기로 바짝 당겨 올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고 이 상태에서 다시 풀어줍니다. 이 상태로 장력을 맞추면 안 돼요. 풀어주고 원래 매뉴얼에는 뭐 한 0.6Nm 정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매뉴얼보다는 제 감각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안 돌아가는 정도 안 돌아가네 요 정도면 텐션이 맞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바너스 스프로켓 볼트를 조여주면 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타이밍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조이고 난 다음에 가텐션 툴을 빼고 이 새 체인 텐셔너를 장착하면 타이밍 장렬은 마무리가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엔진을 두 바퀴를 돌려서 타이밍을 다시 맞췄고요. 맞춘 상태에서 캠샤프트의 스프로켓에 이 기아를 꽂았을 때 수평이 정확하게 맞으면 타이밍이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거꾸로인가 보다. 인젝터가 걸려서 정확하게 핏이 정확해요. 들뜸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했을 때 들뜸이 없으면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러면 작업 끝난 거고 여기에 텐셔너만 신품 텐셔너를 장착해주면 타이밍을 맞추는 모든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흔히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부품이고 흡기 압력 조절 밸브라는 명칭으로도 사용이 돼요. 요거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 로컨 커버 어셈블리에 붙어 있는 부품이에요. 오래되면 이 안에 오일과 기체를 걸러주는 부분이 막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오일 유증기가 올라가서 오일을 아래로 걸러주고 기체만 흡기로 다시 재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고장으로 인해서 오일이 같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품은 나이가 든 차들은 무조건 신품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부품은 두 개가 한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양쪽 로크암 커버에 이 세퍼레이터를 교환해서 장착을 해줘야 돼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딜러사 제품은 이건 딜러 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로크암 커버 와스켓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로크암 커버 와스켓을 주문할 필요는 없어요. 그 세퍼레이터 볼트 포함하고 그리고 교환해서 커버 올릴게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오일을 소모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작업을 하면 실제로 제가 작업해보면 3000에서 5000 정도 사이에 1리터 보충하는 정도의 수리가 이루어지는데 작업하면서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피스톤 링도 오일을 먹는 원인이 되긴 하거든요. 그 오일 루이가 심한 오일 리턴 캡을 신품 교체하고요. 이제 진공 탱크도 깨끗이 닦았어요. 여기 흘렀던 물자국들은 전부 세척을 했고요. 볼트들은 다 고정해서 채워놨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750 똑같은 거 작업할 때 저 오일 파이프 하나 안 채워가지고 제가 다시 터보를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실수가 없게
광열판은 잘 닦아가지고 도색을 했어요. 이왕이면 조금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도색을 했고, 이거를 지금 이제 여기 장착을 하고 있어요. 이 차량의 엔진 작업의 집도는 우리 안 과장이 하고 있어요. 배기 매니폴드 가스켓을 바꾸고, 일단 터보는 한쪽은 일단 신품으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두 개를 다 교환하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터보에 신품 언박싱을 하도록 할게요. 신품은 언제나 설레. 신품 터보의 사용 설명서, 가레트 거고요. 가레트 터보가 정품 터보가 가레트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파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일단 웨스트게이트의 유격을 어느 정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거는 액츄레이터까지 장착되어 있는 신품 터보예요. 임펠러 쪽을 확인해 보면 당연히 신품 임펠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유격 정도, 신품의 유격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 전혀 없어요. 일단 장착하기 전에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확인만 하고 뚜껑 닫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면. 가솔린 터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웨스트게이트가 정확하게 딱 여길 막아주느냐 못 막아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품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최고라고 볼 수 있겠죠. 유격은 별로 없지만 터보 임펠러에 손상이 상당히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이것 때문에 교환하는 거고, 이 임펠러의 손상은 터보 차저의 어떤 밸런스의 흐트러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품 교환이 답이죠. 자, 이제 신품 터보를 올려놓고 지금 조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웨스트게이트도 새거, 임펠러도 새거, 터보 자체가 새거고, 동일 품목에 여기 지금 가레트라고 써있고요. 이거 새거, 그리고 기존에 차에 장착되어 있던 것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글자로 써있어요. 결론적으로 같은 터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터보고요. 완전 동일해요. 여기 적혀있는 하니웰 마찬가지로 같은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요거는 사실상 BMW 로고는 없지만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단가는 약간 좀 저렴하겠죠, 딜러 거보다. 엔진 오일팬 가스켓을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탈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도 샜었나봐. 가스켓 있을 거예요. 내가 따로 챙겨 놓은 게 있거든. 일단 오일팬 가스켓 교환해야 돼요. 자, 오일팬 탈거했고요. 여기 오일팬 가스켓을 교환을 해야 돼요. 가스켓이 오래돼서 소음이 나는 거고, 참고로 V8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랭크샤프트 소메탈 쪽에 하나의 피스톤이 두 개씩 물려 있어요. 대부분 차들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매달려요. 그래서 이 크랭크축 자체가 굉장히 짧고요. 직렬 6기통은 이 다마 하나에, 다마라고 그러면 이상하지, 이 다마 하나에 피스톤이 한 개씩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두 개씩 매달리고, 얘는 90도 간격의 헤드를, 블록을 갖고 있어요. 구조를 정확하게 90도예요. 지금 이 콘로드가 지금 90도를 딱 틀어져 있잖아요, 서로. 이거는 이제 가스켓 교환해서 조립하면 이제 엔진 장착하고 시동 걸면 작업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둘은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훈님은 지금 불 비치는 것도 뭐 그냥 기대고 있는 것 같은데, 폼 잡고 떨어져서 불을 비치고 있는데 안 가냥은 안 쳐다보고 있는데 잠깐 보시는 것 같아요. 750 엔진 지금 장착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탈이 출고가 돼야 되는데, 750 하이브리드 차량에 엔진이 탑재가 됐어요.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같이 엔진을 올렸는데, 뭐 위로 뽑는 엔진 탈거 방식이 절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750이 들어오면 이제 아래로 안 내리고 위로 올리는 방법을 적극 추천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제 나머지 조립하고
이제 시동 걸릴만 남았네요. 아, 이거 하이브리드는 서비스 센터에다 물어봐야 돼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먹었어요. 서비스 센터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요 750 액티브 하이브리드 차량의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시동을 걸으려고 했는데 고전압 배터리에 방전 코드가 들어왔었어요. 이 차량의 특징은 스타터 모터가 없고 발전기도 없어요. 스타터 모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12V로 해서 스타트를 할 수가 없고 동력용 모터로 해서 프라이휠을 돌려주는 동력용 모터로 해서 시동을 걸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고전압이 방전이 되면 고전압 배터리에 방전이 되면 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 메뉴를 들어가 보니까 뭐 시동할 수 없는 경우에 12V 전기 시스템, 그러니까 12V 전기 시스템을 고전압 전기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이고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하려면 충분히 강력한 충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파워 서플라이로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칭을 하다가 이런 충전기를 하나 샀어요. 차라리 아날로그형 충전기라면 70A씩만 밀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하나 질러서 충전기를 주문을 했는데 아 안 돼요. 병신이에요, 병신. 충전기가. 그래서 우리 파워 서플라이 가지고 밀어넣으면 충전도 안 되고 밀어 들어가지도 않고 배터리도 바꿔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지금 이 차량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용 배터리가 요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트렁크 안쪽에 어차피 뭐 꺼내봐야 이 배터리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70A로 밀어넣으려면 좀 배터리를 좀 방전시켜야 되나 해서 중고 배터리도 껴보고 새 배터리도 껴보고 별짓을 다 했었어요. 지금 요런 계기판에 요런 메시지가 나와야 충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은 그 어떻게 충전을 하는지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하이브리드는 서비스 센터에다 물어봐야 돼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먹었어요. 서비스 센터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물론 아는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아는 인맥 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아는 분이 없었어요. 아, 이거 3일을 지금 고생해서 이제 충전하고 있어요. 충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4칸이 거의 다 차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조건이 된 것 같아요. 한번 걸어볼게요. 그래도 안 걸리는데? 이상하네. 시동이 안 걸리네요. 자 이제 진짜 시동을 걸어 볼게요. 뭐 한지는 안 알려주고. 아, 뭔지 몰라도 안 걸렸어. 아, 뭐 하여튼 안 걸렸었어요. 오, 걸렸어. 다행이지 이거 나가서 빠졌다가. 야, 시동을 걸었는데 막 피를 토하면서 걸었는데. 아, 미션을 쿨러 볼트를 아 스님아 안 걸었어요. 최세훈. 예. 다행이다. 다행이지. 자, 다시 걸어봐. 태거의 터보를 다는 곳이고
이 안에 막 첨가하면서 묻었던 약품들이 연기로 올라와요. 아, 좋아. 경고등 안 떠? 네, 안 떠. 뭐 싫어? 구동장치. 어, 구동장치에선 뜨네? 네. 오케이, 눌러봐. 여기다 연기 왜 이렇게 많이 나?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시동을 걸었고요. 저는 하이브리드는 정말 주변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했었어요. 이제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하는 방법도 알았고요. 엔진 오일 레벨은 조금 더 넣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하이브리드 안에 들어가면 지금의 동력 흐름도가 나와요. 지금은 차지 모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엔진으로 구동을 하고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작업하면서 이 구동 모터가 스타터 모터의 역할을 하는지 처음 알았고요. 이 차량은 차량용 발전기조차도 없어요. 12V 발전기가 장착이 안 돼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액티브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플라이휠 자체가 모터예요. 전동식 모터고 이부스타 역할을 하는 모터예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면 고전압으로 모터를 돌려주는 방식인데, 그래서 스타터 모터가 필요 없는 거죠. 이 차량에 스타터 모터가 필요 없고 그 전동식 모터를 돌려가지고 엔진을 회전시키면 되기 때문에 세르모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전이 되어버리면 고전압이 방전이 되고 그 고전압으로 모터를 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일반적인 점프, 배터리에 점프되는 방식으로 해서 시동을 절대 걸 수가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운행을 안 하는 기간 동안에도 충전기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발전기도 없어요, 자동차에. 12V 발전기도 없고 에어컨 컴프레셔도 고전압으로 작동시키는 타입이죠. 이번에 이거 작업하면서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 아주 독특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 차량은 그렇게 시동을 걸었고요. 이제 작업은 거의 막바지예요.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 되고, 냉각수가 조금 새는 데가 있어. 그것만 수정을 하면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돼요. 야, 이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있는 업소가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차량의 대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다가 전화를 해도 전혀 아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매뉴얼을 책한 권만큼 뽑아서 이렇게 이래저래 뒤져보고 공부하고 결국은 시동을 걸기는 했어요. 어려웠습니다. 아, 방법은 제가 다음에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고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빵!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750 액티브 하이브리드 차량은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뭐 다음 주 초순이면 출고가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차였는데 그래도 좋은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고.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만나요.